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소낙비가 한 차례 왔다 갔네요. 아침에 나가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비 온다는 말은 없고 구름 끼고 약간 해가 떴다 또 구름 끼고 그런다고 그런 걸 보고 거리대에다가 요 아이들을 내놓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홈빵 맞았답니다. 그저도 나가서 비가 쏟아지길래 부지런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비를 홈빵 맞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은 될수 있으면은 물을 좀 애끼느라고 안 주거든요. 베란다가 너무 습해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물 가까이를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비를 홈빵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뽁뽁이를 털어주고요. 거리대에 내놓은 아이들 지금 다 뽁뽁이로 물을 털어주고 이러고 있답니다. 오, 비가 그냥 국지성으로 왔는지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갖고 그냥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들어와가지고 얘네들 덮어주고 그러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또 해가 나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애들 비 맞은 아이들 이 뽁뽁이로 좀 털어주고 이렇게 다육이랑 놀고 있답니다. 아유, 어느 저기 뭐야 다육맘은 이렇게 그냥 거리에다 그냥 저 노지에다 놔두고 그냥 비 맞고 지가 혼자 말르고 비 맞고 말르고 그래도 엄청 튼실하게 잘 자랐던데 그 영상에 그렇게 하신 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베란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걱정돼요. 무너져서 간 아이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얘네들은 물을 접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서는 물도 안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를 맞았지 뭡니까?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니까 무더웠던 날씨가 시원하긴 하네요. 시원해서 좋기는 한데 타요기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 지금 얘네들 또 습해가지고 혹시라도 또 물를까봐 제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뽁뽁이로 털어주다 보니까 뽁뽁이로는 깔끔하게 얘네들이 물기가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휴지를 갖다가 뱅 돌려 꽂아줬어요. 그러니까 금방 물기가 가시더라고요. 아우, 막 물르니까는 괜히 저 뭐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조금 선선하고 좀찬 기운이 돌면은 이렇게 비를 좀 맞았어도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텐데 요즘 또 계속 폭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저기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올여름을 처음으로 다육이 애아이들을 저기 겨울에 여름에 이거 겪다 보니까 다육이 대해서 확실히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저기 해도 어머 어떡하지? 그러고 염려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지로 갖다 이렇게 해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물기가 금방 제거가 되고 아주 좋네요. 이렇게 또 끼면서 입장에 묻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휴지에 묻어서 내려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 애들이 요 앞에서 여기서만 뽁뽁이 이렇게 털어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기 뒤에 입장이에요, 요 뒤에 입장. 요 뒤에 입장으로도 물기가 엄청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털어주려니까 팔도 아프고 또 깔끔하게 안 털어져요. 그래서 휴지를 갖다가 이렇게 끼웠답니다. 그랬더니 입장에 묻은 아이들도 휴지에 실려서 이렇게 닦아지고 저기 깊이 있는 아이들 그런 물기도 이렇게 제거가 되네요. 이제 휴지가 조금만 닿아도 이 휴지가 물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끝에 있는 아이들도 생장점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아이들도 물기가 싹 빨아지네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선풍기 바람 좀 쉬어줄 거랍니다. 다육맘 되니까 다육이한테 그냥 이렇게 염려되는 게 많네요. 이렇게 살짝만 물기가 닿아도 휴지는 그 빨아들이는 성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기를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시간도 좀 걸리고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마음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바람 좀 쉬어줄 거예요. 이게 저기 뭐야. 바깥에서 노지에서 그냥 이게 길이 들여진 아이들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해줘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이 베란다에서 온실처럼 온실 같은 곳에서 그냥 그렇게 있던 아이들이라 제가 거리대에도 저거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4일 정도? 그 정도 됐을까? 저 거리대도 막 뜨거워가지고 더워서 여름에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놓고 그냥 베란다 안에만 있다가 내놓은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저 끝에 있는 입장 물방울까지도 얘네들이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빨아들이고 나면은 바람 좀 쉬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 휴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요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놨더니 마음은 좀 편안하네요. 휴지로 다 이렇게 작업해놨어요. 여기 플렉서는 몸값 좀 주고 데려온 아인데 피를 흠뻑 맞았어요. 입장이 짧아갖고 여기 가려주는 데가 없으니까는 이 흙으로 다 지금 물이 다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은 이게 화분을 덮으니까 물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혼자 물을 다 받아 마셨답니다. 이 아이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태 나갔다 들어와서 작업을 했답니다. 휴지를 다 제거를 하고요. 저이 아이들이 거리대로 다 나왔답니다. 시원한 바람 좀 쏘이라고 거리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블랙선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요. 홈포도도 우짜라길래 내놨었는데 얘도 비를 흠뻑 맞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줬더니 마음은 편안한데 다 괜찮게 튼실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좋은 날만 되세요.